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앙드레 드랭이라고 하는 화가를 만나봤었죠. 오늘은 새로운 화가를 만나볼 건데요. 바로 와일 샤키라고 하는 화가예요. 이 화가의 작품 속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품을 보면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와일 샤키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와일 샤키는 이집트 화가예요. 오늘 소개할 것은 모두 고대 유적 도시를 그린 작품이랍니다. 이 작품을 볼까요? 유적지라는 느낌이 드나요? 하늘이 어두운 걸 보니 낮은 아닌가 봐요. 근데 뭔가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저기 어떤 동물 같은 게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찾아보세요. 네, 토끼 같은 동물이 숨어 있네요. 이 작품도 볼까요? 아까와는 다르게 밝은 느낌인데요. 표시된 곳을 보면 성벽처럼 보이는데 점점 성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나요? 여기를 보면 새의 얼굴 같은 것으로 변한 게 보이죠? 네, 뒤에 이 부분도 볼까요? 높은 언덕 같은데 자세히 보면 모처럼 보이나요? 네, 새 같은 모양으로 변해 있는 게 보이나요? 정말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것도 보면 높은 언덕인 것 같은데 뭔가 또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은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뒤에 산들도 있고, 밑에 푸른 걸 보니 바다인 것 같은데요. 가운데 뭐가 보이나요? 물고기라고 하기에는 좀 괴상하게 생긴 생물이 바다 위에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물고기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긴 사막인 것 같아요. 이 작품에도 알수 없는 생명체가 숨어 있네요.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오늘 이 풍경 사진을 보고 화가처럼 동물로 상상해서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봐요. 먼저 위치를 잡아줄 테니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쪽은 풍경 사진과 비슷하게 바위와 돌들로 그려줄 거고, 이쪽 부분을 코끼리 얼굴 모양으로 바꿔주면 어떨까요? 좀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자, 이제 펜으로 따라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렸으면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다시 할게요. 다 그려주었으면 지우개로 지워주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칠해주면 되는데요. 코끼리 색으로 칠해도 좋고 흙과 바위의 색으로 자유롭게 칠해주어도 좋아요. 아니면 꼭 보이는 색이 아니어도 좋으니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칠해주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 속 풍경을 동물과 합쳐서 화가처럼 표현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칠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칠해 보았나요? 여러분들이 다른 동물이 상상이 간다면 그 동물로 바꾸어서 표현해도 좋아요. 네, 오늘 수업 어땠나요? 이렇게 자유롭게 상상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재밌네요. 자연은 모양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주변에 관심 없었던 자연들이 있었다면 다시 관심 있게 관찰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자연 속에서 다양한 모습이 발견될 거랍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즐거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